바다의 우유, 바다의 인삼, 바다의 고기 그만큼 영양분이 가득하다는 얘기인데 딱 이맘때부터 해꿀이 생산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 딱 굴을 먹어야 하는 이유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갱년기, 임산부, 성장기 아이까지 아연이 풍부한 면역 증진 식품이라고요. 네, 이 아연은 우리 몸에 있는 이 단백질 합성 그리고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무기질입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이 우리 몸에서 잘 합성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요. 이 단백질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있는 몸에 뭐 피부라든지 근육, 면역 세포를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연이 그거를 도와주고요. 또 아연은 SOD라고 하는 항산화 효소의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항산화 효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체내에서 노화 지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굴에 들어있는 아연을 잘 먹으면은 우리 몸에 단백질도 합성이 잘 돼서 근육도 잘 만들어지고요. 또 노화 지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 굴에 들어있는 아연은 DNA라는 DNA 합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태아 성장에도 필요하고요. 아이들 성장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남성의 이 정자 형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굴 하나에 약 1mg 정도 이렇게 아연이 들어있어서요. 100g 굴을 드시면 한 13mg 정도의 아연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이 줄어드는 기력, 이거 어쩔 수 없는데 이 굴이 진짜 남자들의 좋은 건가요? 이 사실인가요, 교수님? 소문이 있던데. 네, 사실입니다. 네, 뭐 굴은 예로부터 스태미너 식품 또 이 정력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활력을 주는 식품이죠. 이 서양의 굴 매니아 두 분이 있으세요. 뭐 네. 나폴레옹, 카사노바라고 아시나요? 카사노바. 네, 이 두 분의 경우에 굴을 굉장히 즐겨 먹었는데 한 번 먹을 때 거의 굴 50개 정도 이렇게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예, 실제 이 굴에 들어있는 아연의 성인의 권장 섭취량은 남성분의 경우에 하루에 10mg, 여성분의 경우에는 8mg이니까요. 굴 한 10개 정도만 드시면은 바로 이 아연을 잘 드실 수가 있고 또 남성뿐만 아니라 실제 이 아연의 경우 여성분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뭐 피부 건강이라든지 특히 이 모발 건강에도 아연이 단백질 합성을 잘 촉진하면서 피부도 탄탄하게 해주고 모발도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분도 이 아연이 풍부한 굴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성분들만 아니라 정말 여성분들도 두루두루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 또 굴을 추천하는 이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늘 피곤한 우리 가족, 타우린이 풍부한 천연 피로 해소제 역할도 해준다고요. 반갑네요. 네, 물론 이제 피로의 원인은 워낙 다양하겠지만 균형 잡힌 영양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굴에는 대표적으로 타우린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단위 무게 100g당 약 타우린 1130mg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낙지나 꽃게, 오징어보다 훨씬 높은 타우린 함유량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꽃게를 200g을 드시게 되면 굴 100g을 드시는 것과 같이 타우린 함유량 섭취가 높아질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타우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뇌라든지 신경세포, 눈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면서 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풍부한 타우린 섭취를 하시게 되면 신경세포나 지방간 예방, 또 간세포 손상을 예방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유독 가을 타고 피곤한 분들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요, 또 이런 효능이 있어요. 아이의 뼈 성장, 폐경기 골다공증, 칼슘이 풍부한 뼈 보충제, 굴에 칼슘이 많네요. 네, 뭐 굴의 별명이 아까 다은 씨도 이야기했지만 바다의 우유라고 이야기하죠. 네. 예, 굴 100g에 칼슘이 95mg 들어있어서요. 우유 못지않은 칼슘 구별 식품입니다. 네. 이렇게 칼슘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굴이 또 좋은 점은 칼슘의 흡수율이 좋은 형태로 들어있는 그런 구별 식품이라는 건데요. 칼슘은 보통 한 20에서 40% 정도 흡수율이 낮은 그런 무기질에 속합니다. 그런데 칼슘과 인이 비슷한 양, 1:1 비율로 이렇게 들어있을 때 흡수율 그리고 체내 이용률이 좋은데요. 바로 굴에 들어있는 칼슘 그리고 인이 거의 1:1 비율로서 흡수가 좋은 형태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칼슘뿐만 아니라 또 이런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해요. 보면
다이어트하는 엄마, 어지러질 빈혈 환자, 구리 철분이 풍부한 천연 빈혈 치료제. 구리하고 철분도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구리는 우리가 혈액을 만드는 데 필요한 구리, 뭐 철분, 비타민 B, 뭐 단백질 이런 성분이 풍부한데요. 구리가 결핍되게 되면은 우리 체내에서 철분을 흡수하는데 효율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서 철결핍성 빈혈이 더 잘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아, 물론 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핍증이 매우 드물고 평소 식사를 잘 하시는 경우에는 결핍증이 많이 생기지는 않는데요. 또 이제 굴 100g당에는 이제 철분이 한 5mg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철결핍성 빈혈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의사의 지시대로 철분 영양제나 치료제를 잘 드시면서 굴을 또 함께 드시면서 또 정기적으로 빈혈 수치를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남녀노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도움이 되는 굴인데요. 그래서 네.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가을, 겨울철 천연 영양제 굴에 대해서 맛있게 건강하게 먹는 방법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티버스로 보내주시면 그때그때 답변해 드릴게요. 근데 말씀 들으시면서 아니 벌써 굴철이 됐어. 굴은 뭐 조금 겨울에나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도 있는데 10월이면은 굴철이 좀 시작됐다. 제철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 10월부터가 굴은 제철입니다. 아, 10월에 요즘 나오는 굴은 약간 햇굴이에요. 그래서 실은 굴의 경우에는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맛이 다른데요. 요즘 나오는 햇굴은 좀 애기굴이어서 예, 지방이 적고 담백합니다. 담백한 맛을 즐길 수가 있고요. 이 굴이 추운 겨울이 되면 점점 몸에 영양소를 이렇게 비축하면서 지방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글리코겐도 많아져서 맛이 좀 진해져요. 그래서 실은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가 굴의 철이라고 제철이라고 하는데 굴이 철에 따라서 이렇게 맛이 변화하는 것을 조금 즐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데 굴이 정말 우유처럼 영양 성분이 많아서도 우유라고 하지만 네. 우유 빛깔이잖아요. 맞아. 생굴은 정말 뽀얀이 너무 싱싱하게 맛있게 네. 생겼는데 어떤 굴이 좋은 굴인지 딱 보고 아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보통 마트에 이제 구입하러 가시면은 요즘 이제 이렇게 다 팩에 포장이 되어 있어서 날짜가 이제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날짜 보시고 날짜 좀 길고 신선한 거 구입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신선한 굴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네. 보시면 약간 알이 탱글탱글 탄력이 있고 통통하고요. 통통하고. 예,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우유빛을 띠고 여기 보면 테두리 부분의 색깔이 네. 약간 진하고 선명한 굴들 그런 거 이제 골라 오시면은 좀 더 네. 이렇게 더 맛있고 신선한 그런 맛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굴로 어떤 맛있는 요리를 또 만들어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생굴 그냥 간장 소스나 초간장 해서 드시는 그렇죠, 것도 좋은데 네. 제가 이제 굴 삼합. 네. 요즘 보니까 이제 이 김장철이 이제 가까우지 않습니까? 그럼 김장철에 딱 김치 그냥 겉절이 쫙 네. 해서 거기다가 그냥 굴 넣고 수육 쫙 넣어서 네. 이렇게 어머니가 예전에 옆에서 딱 싸줬거든요. 삼아. 최고죠. 근데 이제 아직 굴철 치고는 또 김장도 아직 조금 이르잖아요. 그쵸. 근데 네. 간단하게 굴이랑 이제 햇굴이 나왔으니까 드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해서 네. 배추를 그치. 알배추를 좀 이렇게 썰어가지고 네. 소금물에 한 물이랑 소금 10대 1 정도 비율을 하셔가지고 살짝 절여서 이제 이렇게 물기를 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양념 바로 이제 제가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이제 고춧가루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주시고요. 기본이죠. 네 고춧가루. 그리고 젓갈을 저는 새우젓 그리고 마늘 다진 거 예,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뿌리고예요? 네 이거는 뭐. 올리고당 올리고당 이렇게 이제 아니었구나.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좀 저어서 그러니까 반을 새우젓으로 했어요 간단하게 그리고 깨도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배추를 넣고 즉석에서 바로 하실 수 있어요. 네네. 김장하시는 날은 이제 뭐 배추 그 이제 무속 그거 해서 바로 이제 드시면 좋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양념을 이렇게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겉절이처럼. 네. 무침이면 네. 무침. 네. 이렇게 냄새가 벌써 그냥 솔솔 나오는데요. 무치신 다음에 그다음 이제 팥 좀 넣으시고. 김장하는 날에 그 냄새가 나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젓갈 넣고 이렇게 이제 하셔가지고 요거 이제 굴이랑 같이 곁들여 드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지금, 굴만 먹어도 진짜 맛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옆에 보시면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은 이제 삼합.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아,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 있다. 굴하고 저희 돼지고기 네. 이제 수육하시고 요즘은 네. 에어프라이어 많이 구워 드시니까 네. 저도 구워 왔거든요. 그래서 고추 마늘 보통 이제 무해서 드시는데 네. 이렇게 배추도 무쳐서 같이 해서 드시면 너무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 보실까요? 제가 네, 여기 한번 네. 이렇게 이제 해 드릴 테니까. 네. 제가 직접 네, 먹는 것보다도 네, 예전에 누가 싸준 거 맛있죠.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예, 무두하고 바로 즉석에서 무친 배추 이렇게 해서 드시면 좀 신선하게 이보다도 네, 네. 잘 어울릴 수는 없다. 야, 육군 해군이 그냥 완전히 네. 보약처럼 딱 말려 있네요. 아우. 저도 하나 싸주세요. 네, 네. 너무 맛있겠다. 아, 나도 저거 참 좋아하는데. 와. 불러주질 않네. 네. 불러주질 않네. 끝나고 드세요. 감기. 네, 네, 너무 있으니까. 그때 감기 걸리신 분, 이게 면역력이 또 이게 증가되는 이 굴 보쌈. 아, 삼합이 정말 네. 삼삼하네, 삼삼해. 맛이, 와.